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골드오션 커뮤니케이션즈의 박미라 사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려고 한다면 백화점이나 시장에 직접 가서 다리품을 팔면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해 많이 달라졌죠. 먼저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브랜드의 정보와 사용 후기 등 정보를 수집한 후 판단하여 해당 제품의 구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한 후 장점과 단점을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문화가 이제 생활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마케팅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의미 있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입소문 마케팅을 말합니다. 즉, 예전의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인지, 흥미, 욕구, 기억, 행동으로 전달되는 아이드마 법칙에 의거했다면 현재는 인지, 흥미, 검색, 행동, 정보 공유에 이르는 아이사스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검색에 의한 제품 홍보와 정보 공유의 활동 무대인 지식인,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의 개인 미디어 관리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케팅이 생산자인 기업이 소비자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 판촉 활동으로 정의되었다면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자의 입이 되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각광받는 이유는 인터넷이 가진 몇 가지 특성, 정보의 공유, 그리고 관계 맺기 욕구와 일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이들이 올리는 상품평은 생생한 정보 및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소비자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본인이 광고한 후 자동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외쳐도 소비자는 그 자동차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따져보고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본인 스스로가 그 제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바이럴 활동과 모니터링은 기업 입장에선 관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에 우리 제품이 좋다는 식의 글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들 말합니다. 또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은 당장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 있고 또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콘텐츠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시작은 키워드고 그 끝은 콘텐츠다 라는 말이 있듯이 바이럴 마케팅은 키워드 전략과 콘텐츠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바이럴 키워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해당 제품이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와 브랜드 키워드의 분석을 해야 합니다. 즉, 바이럴 매체에 맞는 해당 제품의 키워드 분류 및 추출 과정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해당 제품의 핵심 키워드와 브랜드 키워드가 추출됐다면 추출된 키워드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아무리 우리 제품이 좋다는 말만 계속한다고 해서 절대 바이럴 되지 않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콘텐츠와 접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추출된 키워드에 브랜드의 소구점과 스토리를 잘 접목시키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더 확장할 수 있다면 나온 스토리를 갖고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강력한 바이럴 스윙더를 부착했기 때문에 더 큰 바이럴 마케팅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고 효과도 오래갈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추출과 콘텐츠가 준비되었다면 이번엔 매쉬업입니다. 추출된 키워드와 스토리,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이 준비되었다면 적절하게 매쉬업을 해야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광고주의 정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콘텐츠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겠죠. 즉,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은 상위 노출입니다. 즉,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 검색에 의해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렇듯 해당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당연히 상위에 노출되어야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 캠페인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당 포털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글과 콘텐츠로 매쉬업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소비자가 핵심 키워드를 검색할 때 해당 브랜드에 대한 호평의 게시글이 인터넷 바이럴 4대 매체 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활동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제품의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매출을 올리려면 당연히 바이럴 마케팅은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수많은 기업들에게 IMC 전략에 빠져서는 안 될 마케팅 방식이 되었으며 기업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바이럴 매니지먼트와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은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집행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광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많이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제품 홍보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방법이니까요.